안녕하세요. 팔레오공생의 반대측의 박규명입니다. 2023년 11월 1일자 팔레오공사 강제집행 취하 채무자의 비용 부담 사건입니다. 증거일은 2023년 9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860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이고요. 신청인이 재항고를 해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2016년 9월 10일까지 철거하기로 아예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 결정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성립을 했죠. 그러니까 조정 결정이 되면 이제 판결 확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6년 9월 10일까지 이제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피신청인이 철거 인도를 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 집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2016년 10월 12일 날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2016년 10월 27일 날 집행관에게 철거 집행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2016년 11월 1일까지 1일 날 유예기간 11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하는데 그때부터 약 10개월간인 2017년 9월 8일까지도 자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이에 집행관은 2017년 4월 12일 날 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죠.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때 되니까 신청인에게 아무래도 직접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철거 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인은 그 안전도 검사를 위한 신청서를, 견적서를 제출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이도 이제 안전진단 용역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2017년 9월 14일 날 피신청인이 건물을 스스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니까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역 비용에 관련해서 신청인은 이제 용역업체가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한 거죠. 이거는 피신청에 받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 용역업체가 신청인의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청인이 3,500만 원을 용역업체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인이 이 비용은 피신청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집행비용 확정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행비용 예납액 33만원과 용역금 3,500만원에 관해서 피신청인에 대한 집행비용 확정을 구하는 소를 이 사건을 제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심은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이 취하되거나 집행집행이 취소가 되면 그때는 채무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때도 과연 채무자에게 부담할 수 있느냐? 원심은 안 된다고 본 거죠. 대모로 뭐라냐면,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 처분을 취소로 끝난 경우에는 그 절차나 준비에 든 비용이 집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기 있다는 겁니다. 즉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에 대한 관련성,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경우에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 의무를 상당 기간 불이행했죠. 거의 한 10달 이상 불이행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집행관의 신청 요구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인은 신청 안 하고 있었는데 집행관이 아무래도 직접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신청한 거죠. 그래서 했었고 결국은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함으로써 집행이 끝났기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채권자인 신청인만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비용 부담을 부대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비용부담 재판을 하라고 파기하게 된 겁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합니다. 채무자 부담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담을 해서 이제 그 경매를 하고 나면 그 경매비에서 집행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취하나 취소로 끝나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용은 이제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에도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채권자에게만 부담시키니
형평의 관점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집행유예 부담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 피신청인, 그러니까 철거 의무자, 그 사람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는 집행비용, 비용 확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보건정기 판결팀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온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와 집합 건물 소유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1282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대지의 지분 소유자고, 피고는 그 대지 위에 있는 집합 건물, 그 중에 이제 구분 소유자가 이제 피고입니다. 파기 환송률 내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전북은행은 2000년 4월 3일과 2001년 3월 22일,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다가 근저당권을 취득합니다. 피고 웅영개발은 2001년 12월 18일 이 사건 토지에다가 64개의 점포의 집합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고 12월 30일 날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다가는 임차권, 대지권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토지의 소유주가 웅영개발인데 이거를 이제 근저당이 붙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이 설정되는데 대지권을 소유권 대지권이 아닌 임차권 대지권으로 한 겁니다. 이 전북은행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임의 경매 절차에서 44%의 지분이 먼저 매각이 됐습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2009년 9월경하고 2009년 11월경에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취득해서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64개 점포가 쭉 있었죠. 근데 그중에 이제 지금 대지권은 소유권 대지권이 아니라 임차권 대지권입니다. 그 소유자는 여전히 웅영개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근저당까지 설정된 상태였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전북은행이 1차 44% 지분을 이제 경매를 하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가 이 44%의 지분을 먼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유권 대지권을 갖게 된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임차권 대지권을 갖게 됐는데 전북은행은 나머지 지분 56%에 대해서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하고 A라는 사람이 28%씩 매수해서 매수를 경매가 되면서 임차권 대지권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구입했던 구분 소유자들은 대지권을 가지고 소유권 대지권을 가지고 됐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은 경매를 못 받았기 때문에 원고와 A가 28%, 56%를 가져갔고 이 사람들은 임차권 대지권이 경매가 끝남으로 해서 말소가 돼서 결국 이 사람들의 구분 소유자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 A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고 결국 원고들이 38%의 지분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18%는 피고들 여러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18%를 매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각자 나눠 가진 거죠. 이 피고 4와 피고 운영 개발을 제한 나머지 피고들의 대지 지분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머지 사람들의 44% 사람들은 자기의 44%의 대지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건물이 64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64분이 안 되고 뭐 128분의 1, 뭐 이런 아니면 뭐 256분의 1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 4분의 1 되는 자기가 원래 전체 대지 중에 64분의 1을 가져가야 되는데 64분의 1이 안 되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만을 갖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구분 건물에 소유권 대지권이 없는 경우 없고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집합 건물의 대지 일부가 구분 소유자 소물이 아닌 제3자가 갖고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건물 64분의 4개이지만 그중에 30개, 그러니까 44%는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을 상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안 되고 대지 소유자는 이
전유 부분, 자기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한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요거 예외를 좀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예외적으로 매우 근소하게 부족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분양 당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승계한 경우, 계속 사용하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령 제3자가 집합 건물의 대지 일부를 소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당이득 청구 시에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원심이 전유 부분 면적,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 시에 적정한 지분, 64분의 1 지분만큼을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128분의 1만 가지고 있었다면 2분의 1, 요 정도의 비용에 대한 부분만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전유 이후 전체 비용에 따른 차이를 인정했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한 겁니다. 이 집합 건물을 매수할 때는 소유권, 대지권 등기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통상 그 이제 건물의 등기만 확인하고, 건물의 그 등기에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 나와 있는 게잘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소유권, 대지권의 지분 비율이 전유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집합 건물 그 건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전체 토지의 비율에 따라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대지를 사용되는 토지 각 필지가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최근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주상복합 이런 데서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시행사가 근저당권을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못해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렇게 소유권의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드문 거 아닙니다. 이럴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미분양 시에. 특히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가 들어갈 때는 소유권 그 등기가 없었는데, 시행사가 아 이거는 분양이 완료가 되면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안돼 있다가 결국 미분양으로 시행사가 쓰러져 버리면 결국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 버리거든요. 실행이 되면 이 사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토지권, 대지권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경락을 안 받으면 나중에 이거를 처리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락을 받아서 그 대지권 지분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걸 받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부도나도 끝났기 때문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건물이라도 지키려면 반드시 그 소유권, 대지권을 경락에 반드시 참가해서, 아까 이 사건을 보면 44% 지분을 먼저 취득을 했죠. 그런 것처럼 꼭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전문 판별TV의 한준영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온 법무사 워크아웃 절차와 비속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2486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 결정 변경 등 청구고요. 원고는 채권은행이고, 피고는 이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이제 워크아웃 절차가 들어가면 이런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거기가 상고를 했고,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와 피고 주체권은행,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되면 채권자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협의를 할때 의사가 다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워크아웃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75%의 동의가 얻으면 그 나머지 25%는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75%는 어떻게 정하냐면 채권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25%는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자기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워크아웃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와 주채권은행은 주식회사 드림풀의 금융채권자들로서 2017년 3월 17일 날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워크아웃.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17년 5월 29일 날 채무조정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주채권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반대 채권자의 채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나는 채권 조정 안건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하고 싶으면 내거 채권을 네가 사가라. 그래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외한 다른 금융 채권자들은 2017년 11월 8일 날 금융 채권자 협의회에서 원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채권 은행 피고 주채권 은행은 채권 매수 청구권, 원고 행사한 그것과 위약금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면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 금융조정 채권자 조정위원회가 2017년 12월 20일 날 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 채권은행이 2018년 1월 19일 날 조정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1심 법원에다가 피고 주채권은행과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변경 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조정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꿔달라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다 신청한 조정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법에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이 절차는 채권자들이 협의하게 됐고 거기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민사적인 사법 절차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공적 절차인가 하면 행정소송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 민사소송을 해야 되냐 비송절차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비송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송사건인지 아닌지 구별이 매우 어렵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사건 워크아웃법에서는 이 조정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당사자가 비송사건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고는 1심에서 이게 비송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비송사건에 해당된다면 재판부가 이송해달라고 요청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이거는 비송사건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항소심은 이걸 다시 이제 이거는 비송사건 맞고 1심 재판부로 환송하겠죠. 이게 환송에 대해서 지금 피고들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아 이건 환송이 맞다, 즉 비송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까지가 재판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워크아웃법에 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죠. 여기 보면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대한 불복이 비송사건 방법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변호사회나 당사자는 절차 선택 시 비송사건을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가 확실히 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드문 거 아닙니다. 이럴 경우 이 판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일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민사소송인지 비송인지 불명확하다, 그러면 재판부가 만약에 비송사건에 판단이 들면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비송사건으로 보면 이송해주면 되고, 재판부가 이거는 민사소송 사건이야 하면 자기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변호사가 확신이 없는데 비송사건으로 신청을 했다가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면서 변호인이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이게 비송사건인지 민사소송인지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 서면에다가 이게 만약에 비송사건이라면 재판부가 이송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알아서 이송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판례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단지 판결 중에 박학기 변호사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판례원 고문사 집합 건물의 대지와 공용의 분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71753 판결입니다. 사건은 공임을 분할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지분권자들이고 피고는 구분 소유권자들입니다. 상고 기각된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 집합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됐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데, 피고일은 2016년 12월 6일 날이 사건 집합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까지 이 사건 집합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 1과 2는 결국 이제 2가 이제 새로 이 건물 일부를 이제 산 거죠. 그래도 피고 이제 1과 2가 이 사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
소유권자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이 이 토지에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제 원고와 피고들 사이가 이제 공유 관계인 토지예요. 그런데 이 피고의 건물이 지금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이 피고들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자는 대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집합건물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원심은 가격 보상에 공유 분할을 하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피고들이 보기에 아니 집합건물법상 대지 분할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건 그 상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심처럼 가격 보상에 의한 공유 분할 청구도 못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집합건물법상 대지의 분할 금지는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방법은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보호의 취지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공유물 분할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처럼 원고에게 돈 얼마 피고가 원고에게 돈 얼마 주면서 공유 분할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유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정리를 하면 집합건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유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대지 소유자가 있다면 가격 보상의 방식으로 공유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가 구분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가격 보상을 하면서 그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집합 건물 중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소유권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도 실무에서 할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즉 대지 소유자 그 집합 건물, 아파트였는데 그중에 일부 대지가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이 판례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공동의 탐재를 준비한 분석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판례원 공동사 내 땅에 있는 도로와 권리담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 2023-214108 판결입니다. 사건은 토지 인도 청구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고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10년 6월경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도로 부분에 하수관과 오수 맨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거 뭐 아무런 뭐 보상도 없이 도로 사용을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되고 철거민 인도 청구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타인의 토지에 도로 및 지하 하수관이 매립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통상 인정되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철거 인도도 당연히 인용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권리남용으로는 갈수 없는가?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통행료 개설 시점이나 포장 시점이 모두 불분명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모두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의 전 소유자도 항의 사항을 보냈었다. 광산구에 이거 내 땅인데 왜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수 없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 오케이. 그거 원심이 맞다. 그러나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되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그 자치단체를 상대로 철거, 점유, 이전, 통행 금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일단 되면
재산과 사회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상대로, 이것도 중요하죠. 철거 점유 이전, 통행 금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도로 면적 부분이 임야의 약 3.47%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만 도로 철거 및 인도는 권리남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이 자신의 토지 일부가 자치단체가 설치한 도로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하지만 그럴 경우에 자치단체의 도로로 사용되면 일단 개설 경위에 불문하고 사회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지 없다고 해도 철거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 될수 있다는 게이 판례의 취지죠. 그래서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철거 인정 청구 같이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한 거 아니라고 해도 권리남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잘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무부 판결TV의 박준영입니다. 2013년 12월 1일자 판례원 법무사 가격 이전과 매매계약 성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4-227500 판결입니다.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요. 원고는 서울특별시고 피고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서울시가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년 5월경에 숙박시설이던 이 사건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사업이죠. 청년주주로 변경해주고 129%의 추가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임대주택 238세대 중 31세대를 공공기여로 공급받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 238개를 새로 하는데 그중 31세대는 이제 공공기여로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울시가 직접 매수하는 이런 계획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2019년 6월 17일 날이 사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의 13년 4일 그러니까 그냥 31세대라고 하면 돼요. 31세대를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부속토지 15% 이거는 이제 그 공유 면적이죠. 그러니까 그 대지권을 기부채납 받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기부채납 받고 그 건물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31세대를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하는데 무상은 아니고 이제 토지만 무상 기부채납 받고 건물은 표준 건축비에 따라서 매수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는 2019년 10월경에 31세대에 대해서 동호수 추첨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 5월경에 용도 변경의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사건 협약서에는 부동산의 공급 조건으로 그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지급기일은 언젠지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지 않고 매매도 안 되니까 아마 매매 대금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물론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제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이 전혀 안 정해진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 연기를 볼수 있느냐 있는 겁니다. 원심은 매매 대금도 안 정해졌고 기일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됐다.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할수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즉 이건 매매계약 성립과 매매예약이 다른데 매매예약도 또 여기서는 매매예약이면 언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원심에서는 매매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됐다고 보고 원고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 하냐면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성립한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확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할때 건물이 아직 들어서지도 않죠. 빈 땅에 공사 시작하면서 분양 계약 체결하죠. 이럴 때그 건물 목적물이 특정이 안 돼요.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그럴 때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에 당시 시가에 의해서 정하기로 했다는 사유만으로 매매 예약 예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가로 정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게 매매대에 안 정했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 협약은 결국은 민간 주택 그 법령이나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었고 그 경우에 보면 추첨 결과 통보도 이미 됐고 법령상 표준 건축비 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정해져 있었다. 즉 매매대금도 시가이지만 그것도 표준 건축비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결국 그 기준에 관한 해석 문제일 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심리하라고도 파기환송한 거죠. 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의 차이는 매매 목적물과 대가를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목적물과 대가 관계 요게 확인만 되면 나머지들은 그 기준만 정해지면 되는 것이고 뭐 지급기일 같은 거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협약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체결됐고 계약 목적물과 가격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매매계약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매매예약은 확정적 매매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매매예약은 확정적 매매의사가 아니라 매매 완결권의 행사에 대한 권한을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을 매매예약이라는 거고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확정적으로 이거를 가져가는 걸로 이미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대지 지분 12%를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죠. 전혀. 구분소유권을 갖기 위한 대지 지분권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협약의 내용 자체는 확정제 매매이사가 있다는 게 맞다. 그러면 시가인지 표준 건축비지 요거는 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니까 원고 청구는 심리해서 대금만 선정하면 등기이자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매매 계약이냐 예약이냐는 거는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것이고 결국 계약 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판례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민연구 판결TV의 박학규입니다. 2023년 11월 1일자 팔레온고민담 개인위생 개시결정과 가압류의 효력 결정일은 2013년 9월 1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3-6207 결정입니다. 사건은 이제 개요해생사건이고요. 채무자가 이제 재원권 했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채무자는 2021년 12월 1일날 개요해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부 회사가 2020년 4월 22일날 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정 안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급여 채권에 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2022년 5월 3일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2022년 6월 27일날 변제 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변제 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 30일부터 36개월간으로 기재를 하고 제3채무자의 급여 압류 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가가 되면 36개월 동안 3년 동안 내가 이제 이 월급을 받아가서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일단 변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22년 7월 21일 날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적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변제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제 계획안에서 변제 예적금을 일부 납부를 하게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제3채무자의 급여 압류가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거 왜 납부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변제 계약안을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결정하는 거죠. 항고심은 2024년 3월 13일 날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 명령을 다시 채무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3월 23일 날 미납 변제금은 급여 압류로 회사에 적립하고 있으니 인가 결정 즉시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여 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는데 이게 지금 채권 압류가 됐기 때문에 급여 압류가 됐기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다. 그 이게 인가 결정이 되면 그 가압류돼서 적립된 그 금액으로 변제 계획안에 따른 그 납부 예정 변제금 일부 변제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한국이 뭐라 하냐면 이미 개인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압류된 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 전입금을 왜 적립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결국 소명이 안 되니까
기각 폐지 결정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그게 맞다라고 가버린 거죠. 문제 이거죠.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했을 때 기존의 가압류에 따른 급여 채권 압류가 있다면 그 급여 채권 압류에 따라서 그 액을 변제 계획 안에 넣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이거를 그냥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이거 바로 인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인출을 안 하고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계획에 따른 수익 의지가 없다고 봐서 폐지 결정을 한 건데 과연 이거를 뺄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법원과 원심이 생각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중지입니다. 중지가 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은 금지가 된다. 중지와 금지, 다르다는 거죠. 중지된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동결된다는 것일 뿐,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나 취소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가 결정이 있으면, 나중에 인가 결정이 되면, 회생 대단의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대해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모두 효력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가결정이 될때 비로소 중지됐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아직 그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효력이 상실하는 게 아니라 중지가 될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개시결정 이전에 급여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가압류가 중지되었으면 소급 무효라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 적립액을 수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결정이 있으면 그때 효력이 잃기 때문에 그때 수령해서 그걸로 채무자의 변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의 보족 내용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심은 그거를 뺄수 있다고 봤는데 아니 못 뺀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그 보정 내용이 맞고 변제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 그래서 파기한 겁니다. 이 개인 회생 그 개시 결정 시에는 강제집행 가압류이 중지됩니다. 중지. 중지되고 새로운 가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그거는 모두 무효입니다. 금지되니까 무효. 원심은 중지된다는 의미를 효력 상실로 이해하고 채무자 가압류 때문에 급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보정 내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개시 결정으로 인한 가압류 중지는 효력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보정 내용이 맞다라고 봐서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개인 회생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정리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우정희 판변치기의 박상준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날 판례원고 행정 정당한 교육 활동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 2023T3785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에 대한 취소로서 원고는 학부모고 피고는 이제 초등학교 학교장이 됩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확정돼서 학부모가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사실과 좀 긴데 원고는 A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임교사가 A 담임교사가 있었겠죠. 2021년 4월 20일 날 A가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서 주의를 주었고 주의를 줬는데 그럼에도 계속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 딱딱딱딱딱하고 수화를 하니까 A의 이름표를 칠판에 레드카드 부분 아마 이제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그 지도할 목적으로 레드카드라는 어떤 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A 이름표를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붙이고 방과 후에 이 A라는 학생과 다른 학생 둘을 데려다가 그에게 교실 바닥을 14분간 청소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원고 부부가 이거를 알고 곧바로 학교 직후에 교감을 면담을 해서 이거는 그 아이에 대한 아동 학대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A의 학생은 2021년 4월 21일부터 3일간 결석을 합니다. 담임은 원고 부부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결국 못 합니다. 그 교사는 그 다음날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 증세를 보여서 구급차로 병원에 입원하고 4월 30일까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습니다. 원고 부부는 4월 23일날 그 다음날이죠. 교장하고 교감의 담임 교체를 다시 희망하고 A는
그 학생을 다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담임 교사가 처음 출석한 21년 5월 3일날 A 그 학생 A가 무서우니 데리러 오라고 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원고가 학교에 다시 찾아와서 A를 데리고 귀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담임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 학생은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결석을 하고 담임 교체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 부부가 전주교육청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5월 12일날 담임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 원고는 다시 피고 교장에게 그러면 이 담임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교장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이행을 하면 우리 아이를 출석시키겠다. 그래서 일단은 A가 이 학생이 5월 18일날 출석을 합니다. 근데 원고가 2017년 이제 그러니까 담임교사나 2021년 7월 16일까지 결국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게 담임교사가. 그런데 병가를 이제 7월 16일까지는 애는 학생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그 상태에서 원고가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청합니다. 이 원고는 교육감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2021년 7월 13일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2021년 7월 15일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출석위원 6명 전원 일치로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그러고 나서도 원고는 계속 그러니까 그 학교장이 이제 이 교권위원회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서 2021년 7월 19일날 원고에게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가 반복된 부당한 간섭으로서 그 침해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원고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이 사건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나는 정당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그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요거에 대한 불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전주지검은 담임교사의 A에 대한 행위가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어쨌든 레드카드의 이름을 부리고 아동학대로 이제 어쨌든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원고 부부가 항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를 시켜줬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가 교사에 대한 적절한 의견 제시가 맞느냐? 그러면 그런 의견 제시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부당한 간섭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죠. 원심은 일단은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부당한 교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이 담임교사가 레드카드의 벌점제라는 뒤 강제 청소 노동 부과는 인간성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가 분명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볼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간섭은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봤는데 여기서 원고의 간섭 대상 행위 자체가 대법원은 레드카드가 아니다는 겁니다. 담임교사의 단 기무세 전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레드카드에 하는 거를 당장 못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담임의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부분은 첫그 교장을 만났을 때부터 담임을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볼수 있는 이 레드카드라든지 청소 부가 요것에 대해서 간섭을 한게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장에게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담임 교체는 온전한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원고가 교장에 대해서 A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모니터링 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즉, 이걸 요청한 거죠. 그래서 결국 원고는 담임교사의 직무 수행에 어떤 특정한 내용에서 간섭한 게 아니라 직무 수행 전체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부당하게 간섭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권 침해 활동이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교사 활동에 대한 교육 활동 중에 부당한 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부당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보호자로서 할수 있는 것이지 그 조치 내용 요구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는 교권 침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어떤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단임 교체만을 줄곧 주장하고 다른 모든 어떤 대항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설령 애초에 시작이 뭔가 뭐 잘못된 교사의 교육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교육 그 교권 침해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시작이 잘못된 그 교사가 잘못이 있다면 부당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걸 나눠서 시작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전체까지 만약에 간섭한 거라면 교권 침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최근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민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일흥의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오공무원님 판전TV의 박준현입니다. 2024년 11월 1일자 팔레오공무원사 다투는 내용의 문자와 반복적 전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14일이며 사건번호 2023도 581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전기통신망법 위반, 그 다음에 폭행, 그 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유죄 취지였는데 파기환송됐죠. 이 사건은 이제 정통권 위반 부분만 문제가 됐습니다. 폭행은 인정됐고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뭐큰 회사는 아니고 아마 작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불성실하고 예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용을 부탁했던 A, 그러니까 A하고는 약간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채용을 부탁 A와 대화를 하면서 논쟁이 격화됩니다. 그러면서 논쟁 막 통화로 뭐라고 하다가 이제 A로부터 이 피해자가 자기에 대한 험담을 A에게 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2021년 2월 1일 날밤 11시경 회사 숙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가. 당장 나가. 너 오늘 나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가. 너 해고다. 이렇게 묻는 거죠. 피고인은 해고 사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나가라고 압박을 하다가 피해자 자리를 뜨자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같은 날 23시경, 11시경에 휴대전화로 내일 회사 근처를 얼쩡거리지 마라. 뭐 엔지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공구지 36분경에까지 9차에 걸쳐서 그 새벽에도 몇 번씩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메시지 전송해서 공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9번 보려면 반복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맞냐? 9번.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좀 불안감을 줬던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밤사이에 9번 보내면 반복적으로 한 것이 맞냐? 요게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는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해서 A와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내쫓고 A와의 다툼과 피해자의 불만 등이 당일 새벽에 어절, 문구를 막 나눠가지고 거의 한 번에 할 내용들을 막 이렇게 여러 건 나누는 거죠. 너 다시 나타나지 마라. 너를 보면 뭐 화날 때야. 뭐, 짐도 빨리 빼라. 네 나쁜 놈이다. 너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런 문제들을 각각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다섯 번, 문구별로 다섯 번, 일곱 번의 카톡을 보내는 거고, 그 다음날 피해자랑 5분간 통화를 하면서 해고, 너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해고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문자를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적인 문자라기보다는 어떤 논쟁의 과정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자를 여러 번 보낸 것뿐이지, 불안감을 조장이나 반복적인 행위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말다툼에서 그 해고를 해도 나는 해고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 부당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넌 당연히 넌 나가라. 이 의사를 계속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험악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험악한 표현 자체를 뭐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정통법에 관한 반복적인 의사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논쟁 과정에서 의사표시를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반복적 전송은 아니라고 본 거죠. 이렇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반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된다. 즉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상대방의 관계,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다음에 지인 A의 다툼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하고 통화 후에 다시 피해자한테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전부 다 하나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반복적 전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오공부대기 반대TV의 강재민입니다. 2013년 11월 6일자 팔레오공부 형사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연기의사사건입니다. 이번 2013년 9월 14일이고 사건번호 2013도 6767 판결입니다.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유죄였는데 파기환송돼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수행기사 겸 운전기사였습니다. 네, 피고인 A는 시장이었고 피고인 B는 정책총괄 직원이었어요. 피고인은 이제 수행기사, 운전기사였는데 이게 업무 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식사 등의 부대 비용이 이제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괄을 했던 직원이었던 이제 피고인의 상급자죠. 피고인 B가 이런 사정을 알고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개인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 피고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피고인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뭐 그냥 이유 없이 50만 원씩 이렇게 매달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게 뇌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청탁금지 방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즉, 근데 이제 피고인의 유도를 휴일 등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한 겁니다. 문제는 이 공직자가 대가성 불문하고 100만 원 초과하는 금유를 수수하면 처벌이 되는데 그게 무한정 다 모든 경우가 그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목을 뭐라고 하냐면 이 청탁금지법에 있어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는 구속영장권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영득사 없이, 즉, 그 받은 50만 원을 전부 다 수행활동 비용으로 쓰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직무의 정당하고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즉, 영득사 없이 직무상 구속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피고인은 상급 공직자인 피고인 B로부터 사전 내지 사후 정산을 받아야 될 금액을 어쨌든 받은 거고 그 금액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돈은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직무의 공정성과는 무관하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청탁금지법상의 행위에 대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인이 상급 공직자로부터 매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지출한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사전 내지 사후에 정산받아야 할 내용이었던 지출이었던 거죠. 결국 이런 비용은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이나 부패와는 무관한 것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정산 보전받은 거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영득사 없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상급자로부터 받은 돈이죠. 그리고 받은 돈이고 그 돈으로 가지고 자기 비용 수용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금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급자에게 준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에 있어서 좀 특이한 사례가 무죄로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상의 구속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례니까 이것도 그런 면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오공부대기 판결인데 판결이 선고일은 2013년 9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7453 전화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업무방해 기소했고 피고인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8월 27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비리, 학원비리 혐의로 대학교, 사무실,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A라는 이제 피의자가 수사에 대비해서 컴퓨터 등을 은닉하고 B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그 정보 저장 매체를 건네주면서 이를 숨겨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9월 10일 날 B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9월 11일 날 B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정보 저장 장치를 이미 제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B에게는 참여사를 보장했지만 정작 이 매체의 소유자였던 A에게는 참여사를 확인하거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그 증거 그 압수수색 절차, 특히 증거, 전자정보 관련해서는 탐색 절차에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데 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전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18일자 고 2016도 348 전원합의체에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조작 매체를 이미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과연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조작 매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아닌 사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의자 소유 관리로 볼수 있는 정보조작 매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압수수색 당시 시간적으로 해당 정보조작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해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피의자의 저장 정보 매체이고 그것을 제3자가 이미 제출하면 피의자에게 절차권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피의자에게 제3자에게 즉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상태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압수 당시에 이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상태로 그냥 그 사람에게 이 매체의 저장 정보에 관한 사실상의 양도 처분권이 있는 걸로 볼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만 통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해서 얻어가는 어떤 특정 혐의, 그 혐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압수수색 당사자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에 이 B라는 사람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수사 종료까지 B에게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B에게 갖고 있던 이 매체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의자인, 즉 A라는 사람의 참여권 보장 없이 출력하고 탐색하기도 괜찮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유수 이용구 이영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인데 증거은닉죄로 소지 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했다면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자에게 갖고 있던 건데 이 제3자에게 관리 처분이 있느냐 여부를 지금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얘가 갖고 있으니까 제3자께 맞아. 제3자에 맞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뭐이 사람의 소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으로 얘가 갖고 있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증거인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증거인멸으로 갖고 있던 그 자료를 냈다면 본범에게 당연히 참고에 보장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게 반대 의견입니다. 이 다수 의견은 좀 매우 이상합니다. 이 B라는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관리 처분권은 있다고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의 지시에 좀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A의 소유권을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 B가 증거인멸이라는 사실관계도 수사기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대법원은 즉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제출한 거하고 증거인멸의 공범이 제출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이 적어도 증거인멸의 그 공범이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그 자료는 본범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절차를 보장하는 면에 있고
현재 이제 무분별하게 수사기관들이 전자정보 매체에서 광범위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참여권 보장한다면서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특히 이 사건 것처럼 증거 인멸로 지금 매체를 압수했는데 그 본범을 부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판례고 이거 반대하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오히려 이전에 2021년에 했던 제3자에게 이미 제출한 매체일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판례하고도 괴리를 같이 하는 판례여서 반대하기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